맨즈 오픈 16위의 후안 모렐입니다. 작년 재팬 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15위의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포인트를 획득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14위의 안투안 바야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13위의 맥스 찰스입니다. 포인트를 획득해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2위의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입니다.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특히나 두터운 라인업을 자랑했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위라는 성적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1위에는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유로피안 프로 2위를 기록하며 올림피아에 진출했습니다. 탑10 12위입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9위에는 은퇴 무대를 치룬 덱서 잭슨이 차지했습니다. 8위에는 올림피아 데뷔전이었던 헌터 라브라다가 차지했습니다. 7위에는 이안 벨리어가 차지했습니다. 템파 프로에서 헌터 라브라다에게 패배했던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탑6입니다. 6위에는 아킴 윌리엄스가 차지했습니다. 탑5 5위입니다. 윌리엄 보낙입니다. 4위에는 하디 추판이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7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냈던 피리스가 차지했습니다. 2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브랜든 커리가 타이틀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보다 정말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 라미입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역대급의 다이어트의 강도와 쉐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12 바디빌딩 탑10 10위입니다. 가이시 스타니노입니다. 9위입니다. 올해 뉴욕 프로를 우승했던 보 루이스입니다. 8위에는 포인트를 획득해 올림피아에 진출한 데릭 오슬란 선수입니다. 하반기에만 3개의 프로쇼를 우승한 앙헬 카데론 선수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212 보디빌더 중 최고의 다이어트 강도를 보여준 올렉 선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하마드 아슈카나니 선수가 탑5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2위를 기록했던 데린 런스퍼드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212 바디빌딩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른 조지 피터슨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카말 엘 가그니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커진 사이즈와 날카로운 다이어트 강도를 동시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니 콜먼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숀 클라리다 선수가 212 바디빌딩 1위를 기록합니다. 작년보다 3kg이 증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꽉 찬 모습과 날카로운 다이어트 강도를 동시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10위입니다. 템파 프로를 우승해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디온트레이 캠벨 선수입니다. 9위입니다. 맨즈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고 뉴욕 프로를 우승한 로건 프랭클린입니다. 8위에는 디바인 윌슨이 차지했습니다. 7위에는 리키 몬테가 차지했습니다. 6위에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7위를 기록한 네니 요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탑5 5위 브리안 존슨입니다.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아름다운 쉐입을 지닌 선수입니다. 4위에는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었던 알렉스 캄보네로가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2회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리언 앤슬리가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테렌스 러핀이 차지했습니다. 지적받았던 부분이 오로지 사이즈였던 테렌스 러핀이 사이즈를 채워나가자 정말 강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크리스 범스테드가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약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후면 포즈의 완전한 보강이 이루어진 크리스 범스테드는 무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피아는 종목당 15위까지만 순위를 나눠줍니다. 피규어 디비전에서 안다정 선수가 탑10은 물론 7위를 기록합니다. 비키니 종목에서도 대한민국 선수가 순위를 받아냈습니다. 총 50여 명에 가까운 선수들 중에서 15위를 기록한 최사라 선수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종목인 맨즈 오픈 바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212 바디빌딩의 순위를 알아보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순위권 안에 진입한 피규어 디비전과 비키니 디비전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